어머! 아, 소개팅!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그랬구나! 너무 허접해가지고. 아, 멀리서 오신 거예요? 설린에서 있다가 원래 편집이 되셨는데 전날에 이건 좀 올라와서. 소개는 근데 어떻게 받게 되신 거예요? 친한 분들이 연락와가지고 어차피 서울 왔다리 갈 생각이 있으면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죄송한데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길참민이요? 저는 김수민. 이런 경향이 처음이잖아, 이런 자리가. 이렇게 정보도 없이 약간 소개받는 게 처음이라서. 실망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되려 실망하신 아니,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어쩔지 몰라가지고. 너무 괜찮아? 응? 엄마! 응? 엄마! 수민아. 안녕하세요. 어, 여기 왔어. 아빠랑 영화 보고. 너 뭐야? 소개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그랬구나. 원피스 입지. 아이, 왜 그래. 섹시가 춤은. 신경 쓰지 올라가. 올라가. 잘생겼네. 가족들이랑도 몇 번 여기 왔었거든요. 어차피 금방 가실 거니까. 아, 따뜻해? 좀 찬찬하네? 따뜻한 거. 따뜻한 거? 어, 따뜻한 거. 영화 볼 때 계속 에어컨 틀어주셔서. 혹시 좋아하시는 음식 같은 거 있으세요? 다 가리는 건물 같아요. 다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잘 먹어요. 무슨 음식이라고 해야 돼? 아까 보니까 케이크 맛있는 거 많은 것 같은데 하나 시킬까요? 제가? 아니요. 네. 주말 같은 때는 같이 밥 먹거나 영화 보고 네네. 카페 가거나 아니면 공원 산책하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으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대화해요. 드세요. 잘 먹으면 좋지. 대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대전 하면 거기 뭐지? 대전이 성심당인가 이성당인가? 대전의 성심당 유명하지. 다음은 제가 사드릴게요. 기도 말고. 내가 성심당빵 되게 좋아하는데. 네노가. 감사합니다. 저도 맛있는 어쨌든. 맛있는 데 있으면 사가지고 올게요. 이거 먹어. 말 편하게 해요. 아, 그럼 말 편하게. 같이 말 편하게 하자. 하자. 아, 진짜 미안해. 미치겠다. 자, 어디가? 화장실? 네. 아, 여기 잠깐 앉아도 돼요? 괜찮아요. 아유, 진짜 깜짝 놀랐어. 무슨 아이돌인 줄 알고. 저희 딸이 뭐 이런 거 뭐 스스로 하고 낯을 좀 가리면서도 이런 게 있어서 혹시 이거 잘 못할까 봐 그냥 아니 나 근데 잠깐만 보고 가려고 했는데 뭐 웬일이야. 나 여기 들었는데 아, 되게 잘하네. 제가 오히려 상을 되게 많이 해요. 아, 진짜? 아, 웬일이야. 제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괜찮거든. 아, 근데 너무 잘생기고 훌출해서 송송한 이렇게 눈썹도 아우. 아, 진짜 배우 해도 되겠다. 좀 이렇게 너무 잘생겼다. 아, 그럼 대전 내려가야 되는 건 언제는? 내일 일단 내려갔다가 오늘 올려올 거예요. 또 만나면 만나면 좋지. 그래. 아유, 야.
아니야. 사람 되게 점잖아. 빨리 가. 아름다구요. 아이고. 아, 원래 더위를 많이 타? 아니. 미안. 아니야. 알아서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민정. 응, 난 작년에 혼자. 아버님! 아버님! 오, 오셨네? 어머님 오셨네요. 아이고, 잘 찾아오셨어요? 어머니 이쪽이요. 어머니 이쪽이요. 아이고, 야, 아이고. 인사해, 인사해, 인사해. 소개팅, 아까 말했지, 카톡에서. 아니 우리 같이 살거든. 단체 카톡 했는데 소개팅 간다고. 아니 너무 괜찮으니까 한번 보라 그런 거지. 어머니 괜찮죠? 세상에. 아우 잘생겼다. 잘생겼다, 그렇죠? 쑥스러워서. 오빠, 오빠, 오빠. 아직 오빠 오빠. 그만 쳐다. 아유 진짜. 조카야. 귀엽지? 얼른 먹고 일어나자. 둘이 잘 어울리네. 그러게. 잘 어울리겠다.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다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그냥 먼저 솔직하게 고백할게. 사실 이거 몰카야. 지나가다가 들리셨구나. 그 정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근데 저도 되게 어른들 이렇게 불편해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친해지면 되게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대가족이 들어왔을 때 이제 몰래카메라인가 싶기도 했는데 몰래카메라 할 그게 뭐가 구실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 딸이 이렇게 남자랑 소개팅을 하는데 당연히 관심 받는 게 당연하고 되게 편하게 잘했어요.